일본 기상청은 90더블 열대요란이 곧 8호 태풍 메아리로 발달할 것이라고 오늘 8월 10일 오전 9시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8호 태풍 메아리는 오사카 남남 동쪽 해상에서 센다이 해상과 삿포로 동쪽 해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제 2022년 8월 9일 오후 3시에는 이 북서태평양 구역에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 7호 태풍 물란의 발생에 대해서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97호 열대요란에서 7호 태풍 물란으로 발달한 태풍은 현재 중국 하이난섬의 산야 펑팡 국제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320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시속 약 18km, 10노트가량의 속도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본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은 이 7호 태풍 물란의 세력을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65km, 35노트의 열대폭풍 TS 등급의 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에서는 이보다는 다소 약한 중심 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46km, 25노트의 열대 저기압 TD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7호 태풍 물란은 베트남 앞바다에서 발달해서 중국 남부를 지나서 베트남 하노이 인근 내륙에서 약화할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현재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7호 태풍 물란이 밀어올린 이 기압계 배치 영향은 한국의 기록적 폭우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7호 태풍 물란은 어제 9일 오전 9시 기준 베트남 다낭 동쪽 410km 지점에서 발달했습니다.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5m, 시속 54km입니다. 7호 태풍 물란이 남중국해에서 발달하면서 한국과는 최단 거리가 2500km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란이란 이름은 중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목련을 뜻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